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이대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예,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또 파네요. 그러니까 8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정말 한 주 단위로 징검다릅니다. 표 한번 보시죠. 아주 8% 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 정말 패닉을 줬었던 8월 첫째 주. 뭐 사실상 둘째 주죠. 이제 8월 5일부터 8일까지 그 전주에 8월 2일부터 팔기 시작했으니까 5거래일 연속 그때 팔았죠. 8월 5일 날이 이제 하이라이트였고요. 이날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이 넘는 주식을 팔았고 이날 코스피가 2,440선까지 그때 밀려나서 정말 그때 이제 시장 분위기가 패닉이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고. 그다음에 6, 7, 8, 4일 계속 팔아서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난주 마지막 날 사기 시작해서 지지난주죠 이제. 그다음에 지난주는 내내 샀습니다. 그래서 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난 8월 16일 같은 경우 지난주죠. 1조 2천억 넘게 외국인들 사면서 이날 코스피 주가가 2,697, 2,700선에 또 바짝 다가서면서 마감이 돼서 이번 주는 뭔가 좀 더 이제 2,700선을 넘어서 2,800선, 900선 뭐 이렇게 또 한번 달려가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많았는데 어제 보시는 것처럼 1,400억 넘게 또 외국인들 팔면서 또 좀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어제 주가가 뒷부분에 그 전강 후약이었죠. 뒷부분에 좀 많이 빠졌던 거는 환율이 원화가 갑자기 좀 강세를 보였던 이유도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외국인이 어제 다시 1,400 넘게 팔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빠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외국인들 사는 걸 좀 보면 어제 보험과 증권 등 금융주들을 대거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샀던 업종이 음식료, 의약품, 비금속 광물인데 이 보면 이 업종들이 그 지난주 반등 시점에 지난주에 그 전주에 8월 첫째 주에 확 떨어졌다 그 다음 주에 반등할 때 비교적 상승폭이 좀 작았던 그런 업종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덜 오른 쪽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번 주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한국은행 금통위 등등등 이 중앙은행 이슈들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경계감, 신중함들 이어지지 않겠냐.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 신중한 접근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2차 전지주 얘기는 글쎄요.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명히 재료는 안 좋은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화재 사건도 계속 잇따르고 있고 캐즘에 대한 얘기도 계속 되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 외국인과 기관 사고 있고요. 개인들도 최근에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그리고 주가가 좀 떨어지면 사는 모습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볼까요? 2차 전지 탑10 종목들 담고 있는 캐리엑스 2차 전지 탑10 지수를 보면 어쨌든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달 들어서도 3,758 했던 게 지금 3,528까지니까 한 30포인트 정도 좀 하락한 거. 어쨌든 추세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겁니다. 하향세 추세고. 근데 보면은요, 8월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산 걸 보면 또 이게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보시죠. 기관들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에코프로비엠 468억, LG에너지솔루션도 역시 마찬가지. 포스코 퓨처엠도 400억 넘게 샀고. 그 옆에 오른쪽으로 외국인들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를 700억 넘게 산 걸 비롯해서 LG엔솔, LNF,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2차 전지주를 사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 가셨다라는 점이 있겠죠. 경심체 우려감도 좀 둔화된 것도 좀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역시 해리스 수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오늘도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나온 그 설문조사 결과 미국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우위가 1%포인트 수준이 아니라 이제 4, 5% 수준으로 좀 벌어지더군요. 아직은 뭐 초반이라고는 하긴 합니다만 계속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즉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가 해리스가 이제 러닝메이트로 지목한 미네소타 주지사죠. 팀 월즈. 이 사람이 사실은 해리스보다 더 강력한 친환경 주의자입니다. 미네소타 주에서도 주지사하면서도 이런 친환경 주의를 강력하게 펼쳤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조금씩 사 모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한데요. 일단 전기차 캐진 문제 상황을 본다 그러면 아직은 가시화되고 있는 건 없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 보면 7월 달에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렸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나 그다음에 이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90%를 전후를 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기차 캐즘이라는 게 해소가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거고 그중에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런 점들도 좀 길게 보면 가만히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더러운 자동차주 하이브리드로 달려볼까? 이제 이런 제목인데, 자동차주가 상반기에 워낙에 많이 달렸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크게 떨어지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이제 8월 5일날 그때 급락할 때 좀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역시 꾸준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왜 하이브리드카가 이게 자동차주들한테 큰 어떤 일종의 모멘텀이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이브리드카를 팔면 마진이 굉장히 셉니다. 한 30% 정도 마진이 남는다고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게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왜 제가 엄청나다라는 표현까지 썼냐면,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기본 영업이익률을 잘하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2분기에 기아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13%를 넘었고요. 현대차도 9.5%, 10% 육박을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BMW가 11%, 테슬라는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얼마나 영업이익률이 지금 높은 상황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 견인차, 그 주역이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카라는 거죠. 지금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면은요, 이 현대차와 기아의 이제 하이브리드카 쪽에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보시면 세방전지, 코리아 FT, 삼보모터스, SJ 세종 이런 회사들인데,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주 사이에 주가가 5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 세방전지도 30%, 40% 가까이 크게 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최근 2주 사이니까 특히 장이 이제 굉장히 하락한 다음에 이제 반등장이 이렇게까지 올랐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시장에 이쪽에 이제 매기가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건데,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ER-EV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기존 하이브리드카보다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이브리드카가 이제 배터리가 이제 소모가 다 되면 이제 휘발유나 이제 경유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ER-EV라는 이 하이브리드 차 이 기술은 이게 배터리가 소모가 다 되면 기존에 있는 엔진을 돌려서 거기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달리면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이런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하이브리드 카보다 100에서 배수표를 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차가 나온다 그러면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들겠죠. 전기차로 넘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과도기니까요. 특히 전기차 이 배터리에 대한 소모,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마침 현대차 이걸 올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이브리드카 기술이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 캐즘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 갈 수 있고, 이게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주들의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패션업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짧게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패션업계는 뚜렷한 양극화입니다. 비싼 옷을 파는 그런 프리미엄 패션업체들은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 안다르나 브랜덱스처럼 애슬레저 쪽 옷을 파는 회사들은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실적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주요 5개 패션업체들, 프리미엄 패션업체들이죠. 삼성물산 패션무브, 한섬, 신세계 인터내셔널, FNF, 코롱 FNC.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삼성물산이 -9%, 한섬은 -20%가 됐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8%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다 마이너스였고, 애슬 업체들 같은 경우 안다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잭스미스 브랜드로 알려져 있죠. 이 브랜드인 이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이 회사는 전년 비 89%, 거의 두 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수가 좋지를 않죠. 경기가 좋지를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성비를 찾게 되고, 이 애슬레저라는 이 브랜드는, 이 패션은 사실은 뭐 일상복이라든가 집안에서라든가 심지어 뭐 여행 가서도 이렇게 골고루 입을 수 있다 보니까 또 시원하기도 하고 가볍죠. 이런 장점들 때문에 애슬레저 쪽이 이렇게 불안한 게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여서요. 이 패션 업계는 일단 현재까지는 양극화가 심하고 가성비 좋은 업종만 지금 그나마 옷이 팔리고 있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아직은 패션 업계 전체가 반등하는 이런 분위기로 보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